지금까지 시청률 37.5%가 나오는 해찬캠의 해찬이었습니다. 5%의 해찬캠의 해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시청률 37.5%의 해찬캠의 해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률 37.5%의 해찬캠. 네, 시청률 37.5%의 해찬캠의 해찬입니다. 네, 시청률 37.5%의 해찬캠의 해찬입니다. 저희 LST 드립, 더 드림쇼의 첫 번째 안무 연습 현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무 연습 기대되시나요?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럼 해볼까요? 네, 갑시다. 여러분 다음 연습 때 봐요. 안녕. 네, 시청률 37.5%의 해찬캠의 해찬캠입니다. 저희 NCT 드림의 첫 번째 콘서트 더 드림쇼의 그 비하인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손님인 우리 제노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야, 또 이렇게 안 돼. 너 또 내 빼먹을 거잖아. 꼭 갈게. 약속. 약속. 네, 제노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콘서트에 어떤 곡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 지금 드리핀이라는 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계속 빙빙 돌 건가요? 아, 네, 이 컨셉입니다. 아, 365도. 네, 360. 그러니까 약간 팬분들과 함께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드리핀이 팬분들에게 처음 보여드리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사실 팬분들도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곡이고 많이 기대해 주시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팬분들의 그 기대만큼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이거 작년에 했던 드림쇼 때 드리핀을 꼭 보여주고 싶다 했었는데 맞아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안무를 만들 저희가 위곡 활동도 했었고 네, 그랬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도 색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림핀! 뚝뚝.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게스트는 우리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아, 또 이분이랑 함께 하면 또 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철라 씨 안녕하세요. 네. 꽤 저 노란색을 안 입었는데요. 아, 노란색이 아니었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네. 아, 오늘 드리핀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철러 씨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인트요? 저희 역시 저희 열정. 열정. 와. 저희 넘치는 열정. 아, 그럼 팬분들이 다 그 열정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제 콘서트 보러 오면 딱 엄청나고 나갈 거예요. 아, 왠지 알아요? 열정 넘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대박이라서.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라 씨.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우리 지성 씨. 네, 이제 드디어 제 방을 소개할 차례가 왔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 갑니다. 빠바바바바 아이고. 네, 지금 찬이 형은 지금 샤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저런 거 안 돼요. 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 가방과 가습기와 드라이기가 있고요. 자, 형 빨리 옷 입어요. 왼쪽에 제 침대, 오른쪽 찬이 형 침대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제 조명, 그리고 찬이 형이랑 같이 산 이렇게 스피커가 한 대씩 있고요. 충전기를 이렇게 호텔처럼 꽂아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찬이 형의 키보드가 있고 그리고 찬이 형이 게임을 하는 가끔 하는 이렇게 미니 책상과 그리고 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찬이 형 노트북을 마크 형을 줬어요. 근데 마크 형 쓸 줄을 몰라요. 어떡해. 그리고 이건 제 컴퓨터. 그 다음 제 슬리퍼 귀요미. 제 귀요미 슬리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 뭐 키보드, 뭐 진짜 키보드. 여긴 이건 안경. 이거는 제가 아까 마시던 물 한번 마셔줄게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지금 오버워치를 조금 한 상태인데 자, 이제 잔이 형이 옷을 갈아입으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저희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죠. 저희 방을 위해. Yes. 첫 번째 게임은 고급 시계. Let's get it. 아니. 네. 하필 두 시를 걸리는 거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형 형이 바닥에서 게임을 하고 동생이 컴퓨터를 쓰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컴퓨터. 어? 오케이. 100% 100% 사비로 산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 좀 파티원을 모아. 이걸 맞출까? 뭐야, 너무 매워 보이는데? 안 매울걸요, 별로? 어우, 잘 먹겠습니다. 아우,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맛있는데? 뭐야? 치킨이야? 무슨 동물이니? 아, 왜 이렇게 두껍나 했다. 다리를 세 개씩 넣었어. 그치, 알자. 이건 뭐야? 그것도. 네, 시청률 37.5%의 해찬캠의 해찬입니다. 드디어 제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지금 몇 시인지 인증시켜주세요. 현재 시각은? 11시. 11시. 네,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했어요. 아까 장어를 먹고 저희 둘이 이제 카페 들어가서 굉장히 심도 깊은 회의 끝에 결정한 곳은 볼링입니다. 볼링장입니다. 저희 볼링 실력 한번 보여 드리죠. 저거 한번 쳐 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 별거 없잖아요, 그냥. 네, 그냥 뭐 그냥 잡아다가 그냥, 그냥 던지면 그냥 되잖아요. 그냥 던지니까 스트라이크 네. 치던데요. 물론 딱 한 네. 번이지 뭐. 제가 가져온 공의 파운드는 6파운드. 저는 사실 볼링을 한 번 쳐봤어가지고 사실 지금 자신이 없어요. 하늘은 긴가 가위바위보.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떨리는데 몇으로 가? 나 6. 6? 다 탈락! 나 진짜 볼링 너무 웃겨. 아, 이거 버전. 자, 기대하겠습니다. 과연 그는 몇 점일 것인가? 뭐야, 뭐야? 알잖아. 아, 형 너무 비교되게 하지 말아줘. 와, 뭐야? 잘 치는 거 없이나 보자. 이 자리에만 남아. 널 기다리잖아. So far. 내 곁에 so far. 이런 일 할게. 멋지만 나는 쟤. 널 기다리잖아. 딱, 막. 막. 럼이 할게. 이제 잘 먹을게. 나 안 파트 먼저. 앞에. 우리 이렇게 또 서로 앞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그냥 좋은 친구라고 말하는 걸 바라보면서 잡아보려고 했지만 난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아프게 한 건 아니지만 그저 마음이 미안해 나도 모르게 다시 또 널 그저 마음이 그때 사랑을 몰랐어 37.5%의 해찬캠의 해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해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